안녕하세요. 명심보감의 이명신입니다. 미디어 속 공익 이야기. 이번 영상은 TVN 드라마 작은 아씨들 편입니다. 극중 고모 할머니가 아픈 이내에게 내준 치료비 1억 원, 증여로 봐야 할까요? 수많은 소녀들의 영혼의 책 작은 아씨들. 1868년 미국에서 자신의 가난을 한탄하던 네 자매가 2022년 대한민국에서 세 자매 이야기로 새롭게 재탄생했습니다. 극본은 친절한 금자씨, 박쥐, 아가씨, 헤어질 결심 등 까내 남자 박천욱 감독과 협업하는 작가로 유명한 정석영 작가가 맡았습니다. 정석영 작가는 돈에 대한 인간의 욕망과 꿈, 그리고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10대, 20대, 30대의 세 자매가 생존하는 방식을 통해 밀도 높게 보여주었습니다. 자본주의의 차갑고 냉정한 현실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세 자매 이야기, 한국판 작은 아씨들은 잔혹 동화에 가깝습니다. 작은 아씨들은 철저히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붙죠. 극중 가장 통쾌했던 장면, 고모 할머니의 통큰 치료비 대납,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작은 아씨들 사화에서는 세 자매 중 막내 오인애가 유전성 심장질환으로 심장 제제 동기를 몸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1억 가까운 수술비가 없어 공경에 처했습니다. 언니 오인주가 원상화와 합의해 성가했을 박재상의 다큐멘터리에 아픈 이내를 돌보는 모습을 넣도록 허락합니다. 언니 인주의 자존심은 굳이굳이 다지고 박재상 원상화 부부에게 발목 잡힐 위기에 처합니다. 퇴원하는 날 박재상 재단에서 이내의 치료비를 수납하려고 하는데 그때 고모 할머니 오해석이 혜성처럼 나타납니다. 9,500만 2,400원 수납하셔야 되는데요. 결제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계좌번호 부탁드립니다. 그돈 내가 냅시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이내 치료비는 저희 재단에서 후원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 내가 내는 걸로 애 엄마랑 얘기 끝냈는데. 저희 고모 할머니세요. 이내 아프단 소리 듣고 선뜻 치료비를 내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문제는 아무래도 가족 안에서 해결해야죠. 1억을 일시불로 대납해버리다니 멋진 뿜뿜입니다. 부모나 자매와 같은 직계가족이 아닌 고모 할머니가 내준 1억 원의 병원비는 증여입니다. 가족이라도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의료비 대납도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내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고모 할머니의 경우 기타 친족에 해당되므로 증여재산 공제 1천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9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수증자인 이내가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 이내는 증여세 전부가 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증세법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강제 징수를 해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모 할머니가 미성년자이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내의 병원비 채무를 면제해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내의 채무가 고모 할머니로 이전되는 것이고 고모 할머니가 병원비를 돌려받을 의사가 없다면 이내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내의 병원비가 과세당국으로부터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 증여세 대납의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를 받는 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내의 경우 미성년자로서 세금을 낼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자가 세금까지 함께 계산해 대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산을 증여하고 증여세까지 증여자가 대납했다면 증여세까지 포함해 증여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액이라도 고모 할머니가 대신 내준 병원비를 가지고 과세당국이 적극적으로 과세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모 할머니의 병원비 대납은 증여지만 다행히도 이내가 증여세를 내지는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증여세를 내든 안 내든 돈에는 항상 세금이 따라 붙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가난과 돈에 대한 통찰뿐만 아니라 서스펜스적인 재미까지 있었던 작은 아씨들. 참 매력적인 드라마였죠? 정석영 작가는 돈은 당신의 영혼에 어떤 의미인가 라는 기획 의도를 담았다고 합니다. 1억 원 대납해줄 고모 할머니가 없음을 한탄하기보다 돈은 나의 영혼에 어떤 의미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